노래를 자체는 17분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회만 바라보고 교인들만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또 하례를 드립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일이 좋은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내온 해놓은 일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감독님 많이 늙으셨네요. 맞아요. 또 옆에 갔더니 어떤 친구 만났는데 감독님 여전하시네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진담이 있습니다. 또 농담도 있습니다. 덕담도 있습니다. 악담도 있습니다. 먼저 한 말은 진담이지만 나중에 한 말은 덕담이에요. 그래서 인사는 덕담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오롱사인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만나도 목사님 여전하십니다. 여전하십니다. 여전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제 가까운 친구가 어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만나기만 하면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그분이 환자예요. 그런데 그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왜? 왜? 왜 그렇게 물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하는 사역 때문에 말을 많이 했는데 아까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설교는 진담에 가깝지만은 이제 원로 목사님들 덕담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30년은 더 사실 텐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회 바라보는 거 적어놓으시고 교인들 돌보는 거 적어놓으시고 자신들과 가정을 위해서 즐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목사님들의 그 품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찬하사를 더 잘하실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찬하라고 하는 말은 찬자는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찬자에 하자는 하례드린다 말로 찬하사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기 계시는 분들보다 목사님들도 후배고 장로님들은 더 후배일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모아 힘차게 박수로 하례하십시다.